할렐루야. 마이크가 텃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다음 세대를 세우자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름이 꽃동산 교회 하니까 그때 교회 개척 당시에 썬데이서 그래서 교회 이름이 특이하다고 그래가지고 잡지에도 났던 그런 교회인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교회도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는 꽃동산 교회, 아마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뭔가 감이 잡히시죠? 바로 어린이를 이렇게 상징해서 꽃동산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 지금도 어린 사역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기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송을 한번 틀어주시죠. 저희 교회는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이를 전도합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 때인데요, 애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몰려오죠. 통로까지 애들이 꽉꽉 차고 넘치는 공릉동에도 성전이 하나 있는데 공릉 성전의 모습입니다. 꽃동산 복음 축제. 네, 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꽃동산 복음 축제 한번 봐. 안녕하세요. 77번이가 있지. 움직이는 벤처녀 연예대표 아폭사운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꽃동산 복음 축제.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나요? 네? 있어. 지대로다. 아무튼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안 오는 친구들 요거 옳지 않아.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놀러오세요. 우리가 방학 동안이 되면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 학생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다가 또 수백 명이 방언 은사를 받기도 하고 가지가지 놀란 영적인 은사를 은혜를 체험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어렸을 때 이렇게 은혜 받아야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친구들이 부모를 전도하고 또 친구들을 전도합니다.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불쌍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많은 유치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콩고 또 그 여러 지역에 지금 뭐 수단이라든지 남수단, 북수단 등 여러 나라에 지금 이런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텐보 지역입니다. 여기는 콩고인데요. 이 검은 대륙의 어린이들이 우리 한국말로 지금 노래하는 거 보십시오. 교육의 효과가 대단합니다. 여기는 피그미족입니다. 어른이 돼도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렇게 피그미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또 세우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우리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에 한 50개를 세워서 이렇게 그 나라 문명도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도 초등학교 지원을 18개 인데 지금은 25개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렇게 환영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치원 졸업식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유치원 때 교회 와서 우리 학교 유치원에 와서 하나님 만나서 지금 유치부 학생이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인도입니다. 이들은 버려진 길거리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교복을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지금 단정하고 예쁩니까? 학원 선교는 황금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우리 한국에도 몇 개 세웠는데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모습입니다. 한 2,000명 되는 학생들이 해마다 이 학교에서만도 300명 이상씩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는 국제학교입니다. 세마 기독학교라고.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게 세운 그런 대안학교입니다. 이는 방과후 학교고요. 학교를 끝나면은 교회로. 실제로 지금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 너무나 방치돼서 상당히 심각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독서지도, 신앙지도, 숙제지도 하면서 부모님들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잘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교사들 지금 교육을 할 때, 세족식을 할 때 울음바닥에 대고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이런 것은 뭐 교사 교육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레이토리오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교는 바로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레이토리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런 목회자요, 신학자였고 또 선교자였습니다. 그분께서 일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수용 능력이 커서 좋고 또 어렸을 때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습니다. 50살 잡수신 어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사실은 그 사람들 영혼만 간신히 우리가 구원하는 겁니다. 왜요? 50살 잡수실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망탕에 다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늙어 죽을 때 되니까 천국에 의지 앞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영혼만 간신히 구원 받는 거예요. 다 허비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젊은 시절 황금 같은 시절을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락망탕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혼과 어울려서 일생을 구원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두 시간 할 분량을 저는 한 시간이면 끝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게까지 안 할 테니까 충분하게 제가 9시까지인데 주어진 시간에 충분하게 전달할 테니까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도에서 오신 분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천안 가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믿습니다 해도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를 하면 웃어야 하는데 웃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면 강사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웃어줘야 돼. 안 웃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게 무안할 수가 없어요. 내 고향이 또 무안인데 그래서 설교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 야 이거 양반되셔가지고 내가 말에 실수한 것은 없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까? 설교를 마치고 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충청도 가서는 절대 빨리 안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니까 좀 빨리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마땅히 행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이 아닌 어린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어렸을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수용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벤슨 박사가 통계를 내봤어요.
1,000명을 딱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가운데 548명이 10대 때 복음 받은 사람이고 339명이 20대 때 복음 받은 사람이고 40대 이후에 복음 받은 사람은 15명밖에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지금 미국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 10대 때, 20대 때 예수 믿은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 쉽고 너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김등용 박사 쓴 책에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다나 재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86%가 유년 주일학교 출신으로 나왔어요. 유년 주일학교 출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 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우리가 목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가치가 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어린이 전도를 시작했고 지금 목회도 가장 어린이의 비중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면 할수록 얼마나 뜨겁게 사명감이 느껴지는지요.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실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 한국 교회가 점점 부흥돼 가는 게 퇴보돼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200만이었던 성구가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861만으로 줄어들었다고 2006년도에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또 조사하게 될 텐데 아마 그때는 반수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들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마다 보면 장년층은 관심이 기울어져가지고 어른 성도 가면 아이고 십일조가 굴려졌군요. 코가 땅닿도록 절을 하지만은 애들을 갖다가 헌금이나 축내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그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갖다가 어린이 전도의 황금기간이라고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40%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치관이 뭐냐? 애들은 하나의 영혼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겁니다. 보통은 여러분 또 1년에 3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척된 교회는 1,200교회가 개척이 되고 1년에 3,000교회가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간판을 내리는 교회가 3,000교회라고 이런 추세를 보면 1,800교회씩 없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면 40년, 50년 지난 한국교회는요 유럽교회들처럼 전부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89년도에 유럽여행을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가는 도시도시마다 얼마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막 너무너무 질비하고 많아가지고 야 축복받는 땅이라고 그랬어. 그 관광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막 교회가 막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뾰족뾰족한 정탑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풍이 나고 그래서 우리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기왕에 왔으니까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주일날이 됐습니다. 호텔에 택시를 잡아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안타깝게 그 교회는 문이 닫혀서 왜? 예배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 닫은 지가 오래됐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유럽에 수적복적해요. 제가 한 5년 전에도 전 런던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교 본거지라고 해서 스코틀랜드를 한번 가봤어요. 유로 열차를 타고 3시간 반 동안 달려가지고 먼저 에딘버러 지역을 딱 내렸습니다. 딱 전철역에서 나가자마자 보이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그 떠쩍떠쩍한 종탑의 교회들. 거기 가니까 존 낙스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 계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회했던 교회가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웅장하고 큰지 몰라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목했던 교회. 그런데 지금 예배드린 줄 아십니까? 세계 관광객들이 갔다가는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건물은 건물 안에가 쇼핑센터가 되어 있고요. 어느 교회는 식당으로 변했고요. 어느 교회는 철조망천이 있고 어느 교회는 가서 보니까는 이단들에게 팔려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건물이 이단들이 자기들 신전을 꾸미고 있는 것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갔을 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주일날이니까 목사들 응? 친구들 몇 사람 같이 갔었는데 야 빨리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자. 또 택시를 잡았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건물은 굉장히 큰데 성도들은 노인들만 한 6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더니 보니까 성공의 계통의 교회였던 거예요.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기쁘게 맞이하더니 자기도 두 번이나 한국교회를 다녀갔답니다.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걸 보고 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벌써 26, 27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50년 전만 해도 우리 유럽교회가 한국교회처럼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건물도 크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그 다음에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가 사회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더니 이제 그들은 다 커가지고 어른이들 세상에 다 나가버렸고 교회는 노인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 한국이 그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크게 짓기 쟁탈이 물론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지금 수천억 들고 수백억 더 크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큰 건물은요 그 유럽 교회들처럼 흉물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를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어른 성도와 어린이 성도를 비교해보면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어른이 1,000명 모인다는 교회가 애들이 100명이 안 모여요 지금. 강남의 어느 교회는 기독교 PD가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른이 그때 당시에 3만 명 출석할 때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몇 명 출석하는가 봤더니 900명 출석하더라고요. 900명.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어른은 앞으로 40년 50년만 지나면 이 땅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갑니까? 오늘의 그 어린이들이 어른이 돼서 끌고 나갈 텐데 우리가 경험했지만 중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고등부 올라갈 때 떨어지고 장년부까지는요 50%가 못 올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400명, 500명이 헌금해가지고 아니 3만 명이 헌금해서 운영하는 그 교회가 운영될 것 같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럽교회보다 더 빨리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몇십 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질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꽃값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응? 75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른 성도가 75만 명. 근데요, 지성전까지 다 합쳐서 얘들이 만 명이 안 된답니다. 75만 명이라는 어른은요, 앞으로 40년, 50년 지나면 다 천국 가셔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 교회를 끌고 나갈 텐데, 한번 75만 명이 헌금해서 운영하는 그 모든 기구들이 한번 한 5천 명이 헌금해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교회 운영을 못하니까 문 닫고 팔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한국도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해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각 교회마다 열심히 나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살려놓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70년대 80년대는요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느냐. 연구의 대상이었어요 그때는요.
세계에서 1등이든 3등 4등 5위까지가 큰 교회가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아 그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은 부흥 강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천만의 말씀 부흥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생판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역사책을 보면요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교회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흥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사를 찾아보면 주일학교 부흥기에서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를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그때는요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 50명밖에 안 돼 어른 성도가 애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논문 쓸 때요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쓸 때 영락교회 중형교회가 그때 대표적인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들도 60년대만 해도 어른 성도보다 애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른보다 애들이 몇 배 많이 모였을 때가 바로 50년, 60년 중반. 그래서 그때를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그럼 보세요. 그 애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20년, 25년, 30년,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은 25년, 30년 전에 주일학교가 왕창 부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오늘의 각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주일학교를 없애버린 현상이 된다면 앞으로 25년, 30년 후에 40년에 한국교회 미래는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나가 정신 차리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일학교를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누가 끌고 나가겠습니까? 오늘의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고 한다면 이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나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서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그 말씀 앞에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출애굽에 나온 그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전부 다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랬지 않습니까? 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려 죽는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다니까요. 출애굽 멤버 중에서 그렇게 믿음이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쟁취해가지고 모든 지파별로 땅도 나눠주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전체적인 걸 보면은요 그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그와 같이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 돌아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세대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아들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역사하신 사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담과가 범죄함으로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지 못한 그래서 그렇지 신에 대한 갈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고 11절에 가서 그러는데 그 12절에 가서 보니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나님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뭐 죄는 다 싫어하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지지만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거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질투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자는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랬습니까? 수천 대까지 복을 베풀기도 하고 삼손에게 저주를 내기도 하고 이거 뭐냐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성경에는 화가 났단 말은 없지만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하십니다.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데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니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쪽과 북쪽으로 솔로몬 아들 시대, 로보암 시대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아수르에서 722년에 북쪽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에 어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원인 제공이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 갈렙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성세대의 우리 어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뭐 자기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무슨 직분 감당해가지고 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안식을 잘 지켰어요. 십일조 생활 잘했어요. 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책망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판단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직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왜 그걸 소홀히 합니까?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심지어는 그냥 미간에다가 팔목에다가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리키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리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안 합니까? 왜 그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냐?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본 모습이요. 주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불법 행한 것 같지가 않아. 왜? 주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우리 직분자들이 신앙생활 할지도 몰라요. 왜? 한 가지만 뜹시다. 그렇게 성교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인들은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본인들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무관심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 주일날 한번 갔다가 한 시간 보내면 신앙 교육 다 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심지어는 길을 걸어갈 때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무신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쏟습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고 좋다는 학원 다 보내고 아낌없이 보내고 또 학원 갔다 오면 집에서도 공부해라 계속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무신 교육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쏟아가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소들이요,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강도를 만났어요.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질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지 않고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위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도 보장 못해요. 여러분 교회 미래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국가도 망하게 돼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보대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애들 때는 그냥 뭘 애들이 안다고 교회 나온 훈련 시킨 다음에 나중에 청년부가 되면 그때 성격 공부 시키고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갑니까? 청년 연령층이 되면은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다 세상을 나가버려요. 우리 기독교 교회 이놈 분포를 보세요. 어느 교회를 보다도 청년 연령 숫자가 가장 적어요.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은혜 체험하면은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청소년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어린 사역을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작정 상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울에 가가지고 깡패들이 붙잡혀서 깡패 속으로 끌려가가지고 부두닦게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함정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키게 해서 발부둥 쳤어요. 그래서 좀 혼자서 고학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 목사가 됐어요.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 아찔해요. 그래서 나는 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그 어머니 요괴배 품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가 젖을 뗄 때까지 4살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36년 동안에는요, 그 바로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문화를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36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도요,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이 그 일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 보십시오. 부귀와 명예를 권세를 헌착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을 같이 그 길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또 그냥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완전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말씀을 붙들고 왜 나로 하여금 이 집회에 참석해 저 말씀을 듣게 하는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어느 시대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듣고 우습게 농담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멸망당했어. 노아 방주 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주를 예비하라. 그래서 노아는 가가지고 자기만 그냥 구원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빨리 광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저 노인네가 망령된 소리 한다고 그 말 듣지 않고요.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가 오는 날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 다 물에 빠져 수장되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외칩니다. 빨리 도성을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유황불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순종했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어요. 롯의 처는 그 말을 믿고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에 믿음이 많아가지고 아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롯의 사이를 비롯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농담으로 알았대. 농담으로 그들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대상에 선포된 이 메시지는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서 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고 꼭 그 말씀들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합시다.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응?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련회 때는요 중고등 학생들 시험 공부한다고 주일날 안 나온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만약에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공부시킨다면 그 자녀 때문에 나중에 틀림없이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거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강례사의 목사들이 메시지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도요, 좋은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그 시대시대로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요, 전부 다 어렸을 때 은혜 받은 애들, 어렸을 때 철저히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셨어요. 모세, 그 어머니 요괴의 품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한 결과 영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다윗,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얼마나 신앙의 교육을 열심히 잘 받았던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 소년이 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게 가로라. 얼마나 믿음이, 어린 소년 나이에 얼마나 어렸을 때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 결국은 저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가난한 목동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높이시니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은 전쟁통에 나라도 빼앗기고 부모도 다 잃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병에 가가지고 어린 소년 나이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발뻥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니까 포로병이 변화해서 어떻게 됐어요? 셋째 치리자가 되고 방백대 된 겁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면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면서 왜 그 말씀을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속된 말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도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나라거든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지도자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가 형성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요, 정유, 그 기름, 그 회사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마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미국에서 카드 받은 거 한번 보십시오. 한 몇 년 전부터요, 카드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에서 온 카드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뭘, 그냥 할리데이로 나오는 거, 할리데이로. 그 정도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이라니까요.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세계 상권을 지금 유태인들이 잡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석학들이 많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교육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놀랐어요. 그는 학교에서도요, 세상, 오늘 속된 말은 세상 교육보다도 하나님 교육, 다시 말하면 탈무드 율법 교육을 갖다가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학교 갔다 가면은 애들이 막 거기는 운동장 돌고 운동하고는요, 오전 내내 안 돼가지고 그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막.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학과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들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앙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애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우리는 보통 엄마 아빠부터 배우잖아요. 거기는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부터 부르게. 그 정도로 철저히 신앙생활하니까 청소년 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리적으로 잘못됐지만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면 은 나중에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다 돌아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떤 면을 볼 때는 완전히 교리적으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하지만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대 앞에다 조금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 은혜를 받고 나서요, 철저하게 신앙 중심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나는 11조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온 유익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하겠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대기업의 지금 회장이 전세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내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심지어는요, 이대 앞에 구멍가게를 할 때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양장집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명동에다 가게를 딱 얻었는데 잘 되는데 주일날 딱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수군거리는지 아십니까? 월요일날부터 6일 동안 매상 올리는 것보다 주일날 하루 매상 올리는 게 더 많은데 그 매상을 뒤로 하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샷다를 내고 교회를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업은 지금 제품 업계에서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생겼어요.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세 번째 제품 업계 세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동에서 주일날 문 열어서 돈 벌겠다고 하고 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그 가게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그분을 바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그냥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면 얼마나 거기에 물질을 썼고 정성을 쫓고 심화바람을 날려가면서 난리칩니까? 좀 더 우리는 신앙교육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지금 급증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하는 인터넷 게임들 전부 거긴 다 보면은요, 거기는요, 사탄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지금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게임들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나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다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세련돼가지고 이제는 문화를 통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 영혼들을 갖다가 도둑질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데 방치해놓고 오히려 그런 게임하는데 그냥 밤새 끝 하도록 하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도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없고요. 한국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여호수아 칼렙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어린 영혼도 청소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면 찾아가서 그들을 빨리 건져내야 할 텐데, 그 타락한 문화, 그 세속된 그 사탄의 문화 속에 지금 애들이 젖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피를 질질 흐르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면, 누가 보면 십장에 나타난 제사장이나 그 레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지적했습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니까. 만약에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나만 열심히 신앙 산다고 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관심을 가집시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나가서 여러분 주변 어린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도 주일학교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만 더 부흥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좀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짧은 말씀이지만 도전이 되셔서 이 말씀 붙들고 다음 세대를 꼭 세워서 내 자녀가 됐든 다른 자녀가 됐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